머리가 왜 이러지?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날이에요. 서울라이트 오빠들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얼마 전에 올라갔죠? 이미 올라갔을 텐데 그거를 이제 같이 만나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재훈이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훈이 오빠는 제가 브이로그 찍는지 모르고 있어요. 공휴일이라서 왠지 페인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이제 내려온다고 하는 거 보니 한 10분을 더 걸릴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리동님과 서울라이트 진님 덕분에 아주 힘든 너무 힘드네요. 끝이 왔나? 끝이 이제 집에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도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하루. 오늘은 와쿤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대학교를 맡고 있는데 호서회전으로 제가 대강을 가게 되었습니다. 걸리시, 코레오, 걸스힙합 하는 친구들을 상대로 약간 예쁜 척 좀 해보고 오려고 하는데 연달아서 수업 두 개가 있고 제 원래 정규 수업인 와킹 수업을 이제 사당으로 또 하러 날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번개처럼 사당에 도착했고요. 와킹 수업이지만 안무도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그때 뱃가에 올린 것처럼 한 번씩 나갔는데 오늘은 호사에서 계속 했던 샵틱 안무를 끝까지. 다시는 세탁 못 할 것 같아. 요거 끝나고 저희 팀 동생들과 아리쌤 만나러 가니까 그때 와구와구 폭식해버릴 거야. 너무 배고파 지금. 내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뭐야? 이탈리아에서 운영하는. 아 진짜? 난 안 그래도 아깝다. 이거 뭔가 했어 이거. 감사합니다. 고마워. 유럽류의 선물. 뭐야? 어머. 실수.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지.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오늘 드디어 이제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우리 브이로그도 끝일 텐데 이번 주 진짜 열심히 달렸죠. 오늘 내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입시하고 있는 친구 개인 레슨과 키즈플래닛에서 그 17명의 아이들을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정신없을 그 현장들과 내일 저희가 대회 나가는 퍼포먼스 연습까지. 지금이 1시거든요 집에 들어오면은 밤 12시가 되겠죠. 후! 여기서 짜자자 후! 여기서 오늘은 뭐 하실 건가요? 춤출 거예요. 다음 주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잘할 자신 있나요? 네. 기대할게요. 너희끼리 뒤에 사람들 하나, 둘, 셋.
빡세게 하는 건데? 내가 방금 말했지, 앞에 보고 두 번 하고 끝낼 거라고. 웃겨? 뭐가 웃겨? 애기들 열심히 가르치고 마지막 일정을 하러 예습실에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주. Finally practice. Yeah. His name is Tree Ghost. Yeah. 오늘은 드디어 6월 9일 대망의 날. 저희 퍼포먼스 대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찍은 브이로그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이에요. 아, 오늘 하루 무사히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냥 다치지 않고 팀 동생들이 다 같이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을 새고 오셔서 쓰러지지. 저희 목표는 오늘 바지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오세요. 어. 커피. 맞아요. 맞아.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파이팅 하세요. 저희는 끝나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를 맛있게 먹어볼까요? 고기를 맛있게 먹어볼까요? 생일 축하드려. 제가 틀렸어요. 스크류바에 브이로그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브이로그도 오늘 여기서 끝. 오늘 하루 마감 끝. 저는 이제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카메라 키랴 이거 찍느랴 저거 찍느랴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진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브이로그에 남겨봤는데 모든 댄서가 다 이렇진 않고요. 저는 또 외부 공연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더 같이 하느라고 훨씬 바빴던 거고 저도 이번 주가 많이 폭탄이었던 것 같아요. 스케줄 폭탄이었고 오늘 아무튼 너무 대회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힘들고 바쁘면서도 재밌고 알차게 보낸 일주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곧 조만간에 또 브이로그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6월 9일 퍼포 대회를 마무리로 일주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